절구 하는 그런 일이 애기 사이에 찾아가서 방문도 하기도 하고, 요새는 그냥 이체해가지고 돈을 쏴주기도 하고, 축의금을, 조의금을, 부의금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건 행편이 안 돼서 개혁 10만원 밖에 못해서. 그런데 내가 축하해가지고 어느 친구에게 그 축하금을 보냈는데, 그 친구는 비율 따지면은 엄청나게 부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가 결혼할 때 나는 비록 10만원 밖에 못했지만은 그쪽에서 100만원 할 수 있는데 내가 10만원 한 만큼 한다. 그것은요, 인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응? 은행에도 뭐 작은 이자라도 주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유 있으면 더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는 응?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건 따지면 없어. 그런데 대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돈을 더 줄 것이니 하면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대접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저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편이 거의 다 대동소리 다 틀리지만은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그거 하면은 주머니가 빈 주머니도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치는 사람, 응? 내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선생님 발 밑에 내가 내 발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이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시간이, 그런 만남이, 그런 스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받은지 간에 잘 내라 이거, 축복받아라 이거. 그래서 아까 말에 어떤 분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 잘될 놈 그러면서 잠 깨울 때도 그렇게 축복해주고 잠을 깨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다녀가신 그분이. 그리고 우리는 어찌든지 간에 잠이 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축복해주는 말, 잘되는 말, 긍정적인 말, 응? 재창작적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그러니까 천국에 함께 갑시 되는데 그 좋은 천국에 나만 혼자 가게 되라고 내가 그냥 방콕에서 아이 좋다 아이 좋아라 그러면은 아무런 복음의 확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우리와 사울 땅과 계속 복음을 받은 자가 이? 당신이 성지지로 가든지 아프리카 저 캐나다로 나이로비로 아프리카 가든지 아니면은 간부에게 열심히 전도하도록 성교하고 기도로 중국 후원해 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보냈는데 제목이 빈강이에요. 빈강. 빈강인데 지금 아직 장마가 시작됐지만 이제 초입에 그쪽에 비가 장마 시작하면서 남쪽으로 비가 올라와가지고 중국권에도 비가 좀 하루 종일 왔었어요. 그래서 또 주춤하잖아요. 그런데 또 장마 기간은 아마 7월 말까지 간다고. 그런데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그쳤다가 또 소환상태에 있다가 또 억수로 와가지고 참 몇 년 전에 물이 그냥 물바다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큰 비는 안 왔기 때문에 강가에 가보면은요 예? 상류로 올라갈수록 아 물이 없어 말라있어. 예? 모내이철에 물이 없어서 애가 탈 때 하늘을 쳐다보고 비 좀 주세요 농부들 그런 심정이다 말이죠. 그것처럼 강바닥이 참 말라있어. 그러나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갑자기 밝고 내달에 낮에도 우르르 캉캉하면서도 그냥 소라비가 쏟아져요. 그리고 금세 그냥 그 빈강이 꽉 물로 채워진다고. 근데 지금 올라가면은 정말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상류로 산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바위가 쪼삐쪼삐 막 울퉁불퉁 흠상궂게 얼굴 흠상한 얼굴 비슷하게 또 어떤 사람 곰상한 어떤 색시처럼 군데군데 바위가 돌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격적인 장막 큰 물에 그냥 잠기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강수에 푹 들어가야만이 그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하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속량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구받았구나. 나는 한 사람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 웃음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웃으려 하면 잘 안 웃어져요. 시동을 걸고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 이게 웃음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정말 누구 말 맞더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런 분 대다수 많아요. 제가 그냥 일상 선생님 웃으라고. 그래서 저도 막 목사지만은 때로는 이 슬퍼 기간이 있고 다운될 때가 있고 슬퍼 늑다운 돼가지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환경과 현실에 답답해가지고 그 부지기 그냥 쫄여가지고 기죽어가지고 깔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선배님이 지나가면서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이 목사 세상에 근심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제발 인상을 좀 펴라고 펴. 웃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야, 맞다.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사는 동안에 막 걱정 근심하는 그 시간에 웃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 가로가다 올라가는 그 동산에 당국대 뒤편에 숲길을 올라가는 그 길에 저 큰 돌을 내면서 공사를 갖다 하면서 현장에서 조형물을 거두지 않고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가면 조그마한 계단을 쭉 내려가면은 철제 계단 내려가면은 방석을 하나 딱 놓으면은 거기 딱 앉아가지고 많은 높고 낮은 아파트를 보면서 오가는 많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또 많이 큰 길로 이렇게 차량이 다니는 그 길에 올라가가지고 웃음 연습을 했습니다. 그냥 웃음 목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그냥 2시간이고 1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 종일 그냥 오후에 올라가가지고 저녁 해가 넘어갈 질 때까지 그냥 이유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이 자꾸 미안해처럼 내 속에서 울려 퍼지가지고 그래서 굳어진 얼굴이 있잖아요. 표정. 에스키모인들은 아무리 가서 웃겨도 웃지는 않아요. 낮에는 영하 40도 30도 그 기온에 몸에 환경에 기온에 적응하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웃으려면은요 얼굴에 260가지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펴지질 않아.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그 에스키모 전형적인 그 얼음 물 집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이제 방안은 그래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난방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주무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얼굴 근육이 풀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치아를 드러내놓고 자기 같은 방 안에 어머니 앞에 딸이 아버지 앞에 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야, 내 인상이 어때? 좀 풀어졌어? 그러면서 주무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웃고 주무신대요. 그쪽에서는 그 동토의 땅 기온이 그냥 30도 20도 내려가는 것 같아. 종일 바깥에서 사냥을 한다든지 고기를 얼음 밑에서 잡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종일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 굳어가지고 아무리 바깥에서 한번 웃어봅시다 해도 안 웃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지형적으로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은 항상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1년 365일인데 하루 한 번씩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루 한 번씩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웃어라. 그것은 544회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는 숫자 막 대신에 많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 뜻에 부응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항상 꾸준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응? 또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내 인생 끝났다. 내 생애 가운데 손이 없겠다. 자녀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 백세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이것저것 예보적으로는 이 없었지만은 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이 자녀가 없을 땐 그것의 컴플렉스가 탁 한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한 가운데에서도 포기한 가운데에서도 예? 슬픔 중에서도 예? 극심한 어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자녀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고 안고 있으는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시고 때가 되어 그 가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 다 합량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 그때서야 아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은 아무리 이 전도자가 전도를 해도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다더라 문제 해결 받는다더라 치유 받는다더라 건강해진단단다 자녀들이 잘 된단단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경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치유 받는다더라 갑니다. 이렇게 정의로 결론을 말씀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고 또 사역이고 또 한편으로 목회인 것입니다. 그 좋은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어서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누가 택자인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로 착직된 자는 다 구원받게 된다 그랬는데 누가 택한지 안 택한지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다 보면 택한 자는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갚주고 교회에 나와서 신뢰가지고 예배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우리 생애 삶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웃게 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이 뭡니까?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는 두 번 삽니까? 입만큼 왔으면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30이면은 앞으로 31살 계속 살아가다가 예? 종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오지만은 그러나 되돌아가서 한 살부터 또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을 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사도 가요. 선발대가.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순간부터 앞으로만 달려가잖아요. 앞으로만 살아가잖아요. 뒤로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은 시핑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실실이었구나 80이라도 그 인생 수구의 자랑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수구가 슬픔. 그래서 희노애락이 다 병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찬양을 한 노래를 부른 그 윤 무슨 목사님도 그 처음에는 몰랐을 때 홀로 하면서 무게동 그 많은 손님들 앞에서 담배 여기가 창원 가운데 음주가들의 그 축제를 들어가면서 받아주면서 그렇게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진짜 만나고 목사님 되고 그래서 목양에 열심하다가 다시금 찬양사역자로 수고하시는 그분도 평생 입으로 불행한 가운데서도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실은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얼마 전에 하는 것을 간증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놓고 안 행복하다고 슬픔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힘든 순간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다 하면서 웃는 게 긍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왜? 인생은 재방송이 없기 때문에 녹화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방송이기 때문에 웃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오면서 유튜브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차를 몰고 운전해 가다가 한참 가고 있는데 인도에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예쁜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는 아가씨를 잠깐 봤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백문하고 친구에게 어찌다 이렇게 다친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말해 쭉 운전을 해 가는데 인도에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려니까 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한눈 팔았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야. 사고 나서 기부세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때 마침 내 아내가 내 마누라가 그 아가씨 보지 말라고 내 우리 아내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는 바람에 못 보게 하는 바람에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그 틈새 자기 아내가 자기 눈을 가리는 바람에 차가 앞차 들어받아가지고 사고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대고 가야 할 것을 가야 되고 그래서 너는 용을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후렴되기를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집을 났을 때도 집을 나서기 전 낯을 예출 채비를 하면서도 꾸미는 것도 아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고 옷도 이게 몇 벌 있으면 그 가운데서 다 스펙을 해가지고 갈아입고 나가면은 어깨도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 있나? 물론 예모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유일하게 생긴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그런 확신과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모든 장애물이 다 홍해 갈라듯이 들어가고 앞길에 성령께서 응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코칭하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보태주시고 하신 거는 그냥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쉼새가 많아 웃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올테면 와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에 올테면 와라. 예수님으로 맹오노니 문제에 사나 잠잠하고 나가세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인생의 삶을 70, 80, 100세가 산다 할지라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번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생방송이야.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는 밤새 이슬인데 이슬과 함께 이 강가에나 내가가 있는 호수가 있는 그 마을 동리에나 자욱하게 연기처럼 쫙 깔려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동리에 해가 점점 이 하늘 가장자리로 상승이 오를 때 안개는 싹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 그랬어.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제나 지나간 버리고
지나가 버렸고 내일도 하나님의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순간 지금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일은 알지 못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내가 먼저 웃어야 돼. 내가. 그럴 때 상대가 웃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쉽게 가운데서도 예? 내가 먼저 웃는다. 예? 그러면 내가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겨가니까 해준이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에서도 먼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시너지 효과고 또 더블 효과고 ING 효과고 물이 효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도 씨앗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길을 가다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바뀌란 말을 하는데 갑자기 건너가지 않고 신호가 바뀌는데도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마음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누가 이렇게 따라 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내가 멍을 하늘 쳐다보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 내 옆에 이 사람 운명이 바쁜 사람인데 내가 하늘 쳐다보니까 아, 이 사람도 쳐다보고 A가 B가 C가 1, 2, 3, 4, 5, 막 수백 명 무리가 이렇게 같이 쳐다보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도 저 교회 집회 갔는데 아 청년들이 50만이 많이 모였는데 무슨 목사님 이름만 말로만 하지 말고 오케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침 그 순간에 생각이 나가지고 자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둘이 있어. 떡볶이를 먹는데 너 하나 나 하나 사이좋게 즐겁게 나누어 먹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오른쪽으로 쳐다볼 때 내가 이때다 생각하고 포크를 집어다가 퍽 찍어가지고 입에다가 엿더니 떡이 아니고 파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300명 모인 청년들 가운데서 한 청년이 개콘 제가 해가지고 하 웃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줄에 알았던 저 친구, 동료, 형제, 자매들이 다 웃어주니까 전체가 아주 웃더라고. 웃음도 씨앗 폭탄이 날아가서 터뜨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우리가 지금 호국선언의 덕택에 우리가 자유하면서 하늘나라, 자유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포화 시대에 전쟁 그 와중에 불발탄이 있어. 터지지 않는 폭발물 있잖아요. 그게 지금 6.25 발발을 73년이 지나서도 거기 곳곳에서 산에서 야외에서 들에서 거기 있다가 개구장이들이 아니 농부들이 살해하는 사람이 또 군들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다치기도 하고 다리도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은 뭡니까?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웃음보다 여러분 속에 다 웃음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웃음보를 터트려야만이 스트레스가 예? 상한 심령, 답답한 것, 억울한 것, 분노가 자리 잡은 것, 예? 딱지처럼 덕지덕지 쌓여있다가 그것이 팽실감이라고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간구간 순간순간 터트리면은 그 사람에는 그냥 얼굴이 백지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숙둥이 검정처럼 그냥 한 맺힌 세월을 살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웃음 치료 그러느냐.
오줌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싱크대 물을 틀어놓고 싱크대 꽉 찬 물이 칼칼칼 넘쳐서 바닥을 떨어질 때에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 하는 거는 싱크대 떨어진 물을 갖다가 막 걸레를 닦아가지고 걸레가 흥건하면은 그 걸레를 이 나라나 밖에서 짜고 또 그 일을 반복을 해가지고 그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런 안타까운 미련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는 우리 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상처 난 거 이렇게 다시 치유받고 그러면은 재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와 치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앞에 생명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영육관에 지치고 피곤하고 굴적으로 쌓여진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미워의 감정들을 분노한 그 그때 감정들을 다 쏟아놓고 예수 보혈의 피에 새롭게 씻어 먹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웃음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뿐 이제 삶을 통해서 내가 웃고 나로 인해서 웃음이 파랑될 때 내 가정이 웃음의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그 동네에 살면 그냥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죽고 나면 말을 열매맺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의 너희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아서 영원히 그러한 상기를 내려놓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이루어 오신 모든 구원의 은총과 축복, 약속, 응답, 치료, 구원, 뭐 부자 이런 거 전부 다 이 안에 다 이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그저 은혜로 그러니까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은혜고 공짜다 말이죠. 받은 것처럼 다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의심 없이.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모든 은혜를 축복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를 바라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많이 웃어지고 행복하고 그 모습으로 나가서 내가 혼자 천국 갈 수, 그 좋은 천국 갈 수 없잖아. 그러면서 복을 말없이 원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